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 최고 성공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 원죄가 뭐예요? 원죄. 원죄. 자, 원죄가 뭐예요? 자, 원죄가 뭐예요? 네, 하나님 떠난 죄. 왜 우리 올드 렘넌트는 대답을 하는데 영 렘넌트들은 원죄가 뭐야 세진아? 원래 있는 죄. 맞아. 그 원래 있는 죄가 뭐예요? 이 원죄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죠. 자, 그러면 원죄가 있는 사람은 이 자 우리가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운명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원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안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원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이 운명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운명을 사단이 딱 잡고 있거든요. 사단이 이 운명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의 굴레에서 사람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세진이, 세인이가 서로 싸우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세진이 세인이가 어린아이 때는 우유 좋아 우유 좋아 하면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더니 어느 날부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세진이 세인이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영이 주은이 주찬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사단은 사람이 서로 싸우고 서로 망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인간이 고통당하면 너무너무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다하다 안 되면 사람들은 뭐 할까요? 사람들은 술도 먹고 집도 나가보고 학교도 안 다녀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운명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운명에서. 그런데 이 하늘 세계에서는 이미 영적 전쟁이 끝났어요. 하늘 세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응? 하원아,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응? 하나님. 하나님이, 사단은 하나님을?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사단이? 못 이겨요. 왜냐하면 사단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사단이 이 땅의 세계로 내려온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땅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을 사람들은 몰라요. 안 보이는 세계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 땅의 세계에서 사단이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사람들을 가지고 놀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단이 공격하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착하게 그대로 사단한테 잡아먹혀줘요. 어떻게 싸우냐?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만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만 사랑하고 친구만 사랑하고 게임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안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말세 시대를 성경에서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아무 감각이 없고 때로는 사단이 판치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있고 심부름해 주고 있고 너무너무 같이 좋아해 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돼요. 제가 그 열 가지 비밀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주면서 거기에 역발상 나오죠. 역발상 반대편으로. 근데 이번에 또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만 이렇게 전도자를 공격하고 복음 전한 사람은 공격할 때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무서워하구나. 발발발발 떨구나. 이게 또 확인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삼중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가 막 대내고 그냥 막 마구마구 쉽게 쉽게 말하니까 그냥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별별 아담에 취한 방법을 다 써서 이제 공격을 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예배를 점심 먹고 일찍 마쳐요.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는데 반대 기도회를 하는데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지금 다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예? 응? 아, 조금 이따 말해줄게. 그래서 같이 갈 건데 전사님도 이렇게 여기는 구두 신고 왔지만 저도 운동화랑 바지랑 또 이렇게 이따 추워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구스다운이랑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도 꼭 가서 찍고라도 와야 돼요. 인증샷. 어떤 친구는 다른 사람들 다 가니까 나는 안 가도 괜찮지. 사람 많이 모이고 너무 힘들어 싫어. 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그냥 안 갈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공동체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은 네가 해라. 쉽고 안전하고 좋은 거는 나만 할 거야. 이런 못된 심보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찍고라도 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증샷 찍어서 우리 중고등부 그 통합방에 사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부장님 다음 주에 그래서 인증샷 올릴 친구들은 짜장면 쏘겠습니다. 플러스 탕수육도 같이 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현장은 한 번만 가서 딱 보고 와도 각인이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붙잡아야지 이 판치는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잡아서 이 지옥불에 전부 다 이 묶어버릴 수 있어요. 지옥불에 다 쳐넣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해야 내가 나의 행복을 쭉 유지할 수 있어요. 잠깐 요맘때 행복했다가 저때 가서 비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더러운 귀신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내줬다. 그럼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지도자로 내 인생을 지도하게
이렇게 내주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에 오는 저주 재앙도 미리미리 이렇게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 복된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요? 맞아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최고로 복된 시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세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각인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최고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계속 주보에 30중, 나만의 30중 이거 일정표 차가지고 써서 실천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포럼하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중고등부 시간표는 제2 성장기라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서 이 시간표에는 비전이 없으면 우리 친구들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싫고 오직 먹는 것만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이렇게 짐승 수준으로 살려고 그래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처럼 사는 삶이 나와요.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개는 렉 자기가 토해놓고 자기가 그거 다시 핥아먹어요. 돼지는 깨끗하게 씻겨놓으면은 다시 지가 싼 똥에 가서 뒹굴뒹굴 뒹굴면서 다시 더러워지고 거기서 놀고 잠자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짐승 수준 인생으로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성공할 자질을 갖추어야 돼요. 자, 성공할 자질을 갖추는데 제일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닮아도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 아래 있어요. 그냥 영혼이, 영이 사망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나 여러모로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원죄 아래에 있어서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할 자질을 갖추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하나 주면 이렇게 소중하게. 이번 주 보니까 제가 항상 우리 중고등부 통합방에 그 주간의 주간 메시지 요약한 거 이렇게 목사님께서 보내주시면 저도 이제 우리 중고등부방에 다 올려주잖아요. 말씀이랑 이런 거.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이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무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렘넌트들은 눈팅만 하고 안 보나 보다 그랬거든요. 어머,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전도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들어서 왔는데 힘이 되어주고 답이 되어주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힘이 되어졌어요. 어느 렘넌트가 이렇게 포럼을 하는 거에서 어머 보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내가 보고 듣고 각인하고 새기면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나와져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학교도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복된 가정을 주셔서 주일이면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못한 가정은 사단이 건드리는 가정 보면 이제 이혼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도 이혼을 두 번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복음 때문에 이혼을 한 거지만 이혼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한 몸을 반으로 쫙 쪼개는 것 같은 고통이 와요. 이렇게 그때는 나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한다던 그 사람이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돼서 너한테는 10원짜리 한 장도 못 주겠다. 그리고 아주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너무 잔인한. 좋게 헤어져 주겠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이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날까요? 이 사단은요, 양쪽으로 갈라놓고 양쪽으로 또 추적해요. 그래서 이 남편 쪽을 따라가고 엄마 쪽을 따라가서 완전 다 경제고 뭐고 너덜너덜 망하게 만들어요. 뭐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내를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나요? 절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자라는 후대들은 상처를 가득 안고 살고 있어요. 이게 이혼이라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시고 중직자시고 거기 그 가정에 태어났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본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렘넌트들 일어나 걸으라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자, 누구 증인이 될까요? 누구의 증인이 될까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반드시 언약 전달자가 되라 그랬어요. 언약 전달자. 이사야 59장 21절에 제가 보니까 우리 조부모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 후대의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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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에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걸 모르고 허용했던 영국과 유럽교회는 지금 다 교회들이 문 닫고 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어제 또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말씀 깜짝 놀랐어요. 아, 차별금지법이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대요. 남자 몸을 하고 여탕 있죠.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저는 이 몸은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저는 여자예요 하고 목욕탕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갔어요 이걸 못한대요. 그러면 이게 법에 근접되기 때문에 법이 그렇대요. 남자 목욕탕에 또 여자가 여자 몸을 하고 와서 나는 남자예요 하고 이렇게 들어와도 나가세요 이걸 못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화장실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남자 여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왜 해주고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무질서 이상한 걸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 한 사람쯤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인도 받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안에 오셨어요. 이 친구들을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그 학교 생활 즐거워지는 게 또 공부 잘 되어지는 기도 있잖아요. 누가 좀 운동장 돌면서 이거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빛을 발하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확신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이 이름을 고 북고등학교 간다, 도당고등학교 간다, 우리 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빛을 선중중학교 간다,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왕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학교에 복음의 빛이 발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세상은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둠과 캄캄함이 있다고 그랬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둠과 캄캄함, 정신병 시대, 영적 문제 시대,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음란 중독, 미디어 중독, 각종 중독 시대, 재앙 시대.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러 곳에서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 없어서. 그래서 어떤 빛?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칠칠칠 기도 암송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빛을 바라는 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내 영혼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는 저는 걱정 근심 체질이었어요. 그리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언제 이 행복이 깨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안 그러고 싶은데 또 문제가 오도 불안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이 육신적으로 만사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내가 부자도 되고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 더 이제 복음을 깨달아지니까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그럼 이 예수도 복음을 현장에 영적문제 심각한데 전달하면 저 사람이 다 낳고 건강해지고 싹 변화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안 변하면서.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얻는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영접한 순간 구원은 딱 받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영적 문제 예수도 복음의 말씀 들으면서 치유하면서 가는 안 낫는 사람도 있고 나아지는 사람도 있고 다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르구나. 그게 저가 이렇게 깨달아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밥을 먹듯이 보고 듣고 쓰고 읽고 항상 이 복음을 받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뭐 육신적으로는 예 이제 50대 아줌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제가 오늘 보니까 내가 어떻게 불안해했더라?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했지? 내가 막 불안 안 해보려고 해도 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복음 듣고 각인 뿌리 내렸는데 제 속에 일어나는 이 복음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정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든든히 서가는 진행되는 내 자신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졌어요. 자, 여섯 번째, 우리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 지금 열고 있죠. 자, 우리 이제 두 주만 있으면 저희가 이제 토요 서밋학교는 이렇게 종강을 하고 이제 삼뜰 오케스트라 팀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운동이 진짜 참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하는데 처음에는 난리 개난리 이런 난리가 없었죠. 근데 이제 좀 많이 안정이 되어져가지고 아 토요일은 당연히 청소년 신학원 가는 날, 토요일은 당연히 토요 서밋학교 가는 날 이렇게 인도를 받고 오는데 어제도 우리 한 렘넌트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며 나는 왜 여기를 가야 되냐, 안 가고 싶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안 왔거든요. 왜 나만 가야 되냐. 네, 이렇게 울어서. 근데 순간 엄마의 마음이 연약해졌대요. 아, 그냥 이대로 할까? 그러다가 언약을 탁 잡고 토요 서밋학교에 갖다 놨더니 세상에나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고 룰루랄라 신나게 같이 참여하고 갔어요. 성국도 우리 중고등부 연기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초등부도 좋다고 하는데 그 본문 핵심을 벗어나지 않는 애드립을 쳐주면서 우리가 삼막사막 저희가 중고등부 담당이죠. 그리고 여기 뭐 세진이 세인이 제역이 우리 중고등부 해주 전부 다 역할들이 있어요. 대본 있으니까 우리 김영자 부장님께 가서 자기 대본 갖다가 가서 같이 합류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올릴 거예요. 그래서 꼭 인도 받고 우리들이 지금 금토일 시대에 삼뜰을 성공하는 건 오기 싫은 마음 또 친구들과 놀고 싶은 거 다 놓고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저희는 지금 삼뜰 금토일 시대를 사수하고 성공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으로 또 예배 성공 누리면서 우리 꼭 차별금지표 같이 참여하는 저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